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하나 두 개씩 함께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신세계입니다. 아마 많은 테마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움직일 테지만요.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으로 좀 연결이 되는 기업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회복된 바 있는데 네 차례 대선 이후에 6개월간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19대 대선 당시에는 6개월간 소비 심리가 무려 112포인트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더 기대가 큽니다. 바로 리오프닝 때문입니다. 대신 투자증권 측에서는 이에 따라서 소비주를 잘 봐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신세계도 유통 1등주라면서 이익 개선의 모멘텀이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3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기존 점의 성장률이 29%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호조에 대한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꾸준히 신세계의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하이트진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리오프닝 종목에 대한 관심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점유율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맥주 시장에서는 5% 그리고 소주 시장에서는 약 7% 성장해서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투자 포인트 포인트가 함께 나왔고요. 대신 투자증권 측에서 2년 만에 목표 주가를 약 20% 넘게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사실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나왔습니다. 일단 플랫폼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직접 개입보다는 이 민간 주도와 정부 조력의 구도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다 플랫폼을 겨냥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택시 수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는 폭리다라면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요. 증권가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앞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나 다음 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플랫폼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 주의였습니다.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이제 내달에 새로운 경영진의 전략이 공개가 되고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업종은 미디어주입니다. 최근 증시가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주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디어주는 몇 년간 조정 기간을 거쳐온 업종이기도 합니다. 올해 K-컨텐츠의 규모가 역대급이라면서 많은 증권사는 지금이라도 미디어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간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14%가 넘게 올랐고요. 지리산의 제작사인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27%가 넘게 올랐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증편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미디어 쪽에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미디어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